한국형 V클래스라고. 한국형 V클래스. 네. 완벽한 무중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중력 시트인 거예요? 예, 개속세 포함, 부가세 포함. 인버터까지 다 네네, 포함. 다 포함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차량을 말이죠. 연예인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야! 뒤쪽이 열려서요? 이 썬루프 아니에요? 예, 썬루프입니다. 누워서 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달을 보면 안 되나요? 달을 보셔도 되고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오랜만에. 함께 가볼까? 강남. 강남 헤리티지. 자, 강남 헤리티지 본사 왔습니다. 아유, 저기 또 입구에 나와 계시네요. 야, 모래 또 힘까지 주시고. 야, 안녕하십니까? 평상시 모습. 평상시 모습. 아니, 안녕하세요. 야, 반지름 하게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바르던 기름. 네. 동동 기름. 동동구리모. 동동구리모. 네. 이종수 대표님.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 헤리티지 대표였는데요. 예.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요? 네네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 하면은 이제 그 디자인하고, 네, 만든다, 네, 마케팅하고, 그 설계하고 이런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네, 와, 이 강남 필이 또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오는데. 아, 예전에는 또 강남역에 공기타워로 많이 다니고. 아, 예. 강남역 1번 출구.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 네네, 맞습니다. 오늘, 야, 진짜 오래 기다렸네요. 예전에 지금 몇 개월 기다려. 저희 정확하게 AS가 안 일어나게 차량을 만들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가 이제 완성된 차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헤리티지 스테이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헤리티지 강남센터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홀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지금은 그 한유에너지라는 중견기업에 저희가 인수합병돼가지고 한유에너지 네네네네 모기업이 생기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상호 AS까지도 전혀 문제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요 녀석이 상당한 좀 스페이스?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 차량과 동일하게 좀 더 넓은 스테이 스타리아 리무진이 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대에서 스타리아 리무진 순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전 모양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 이제 스타리아 하이 리무진을 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이제 에어댐도 달렸고, 그 V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벤츠. 네. 한국형 V클래스라고. 한국형 V클래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출장을 가신다거나,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바쁘신 분들은 회의를 머물러서 하시기 힘드시니까, 이동 중에도 회의가 가능하게 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럼 전형적인 캠핑카보다. 그렇죠. 예, 리무진 겸 차박 겸. 그렇죠. 그런데, 차박보다는, 리무진. 리무진은 구라고 보면, 캠핑과 피크닉, 쉼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무진에 좀 더 가까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스타리아 하이 리무진입니다. 6인 탑승에 4인 취침이 가능한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차량은 저희가 스타리아의 인스퍼레이션 라운지 4륜 풀옵션이고요. 풀옵션. 기본 사항입니다, 여기. 근데 워낙 차값이 다 옵션까지 하면 4,600 정도? 아, 다 차값만. 4,600이요. 네네. 기본 차량이. 아, 요거는 헤리티지의 이니셜. 헤리티지 H를 영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자의 장인 공자. 장인 공자. 하나하나, 네, 손, 좀 만드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차량은 저희가 그 전까지는 그 양산 차로 계속 만들었는데요. 네. 이 차량은 비스포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를 들어, 난 하이루프가 필요 없다. 안에만 리무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제작도 가능하세요. 비스포크로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가격은 7,000부터 최고가 이제 8,800까지. 아, 금액은 이 녀석은 8,800이네요. 예, 이 차량은 8,800. 8,800. 네네네. 부가세 포함, 개소세 포함입니다. 아, 개소세 포함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뜸 들이지 말고. 네네.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네. 자. 그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리무진 안 하고 그냥 살짝. 네네. 예. 그냥.
여기 보시면 회전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이동하면서 회의가 가능하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테이블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뒤로 굉장한 레그룸을 제공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차박 시트들이 다 불편한 게 종아리가 뜨잖아요, 허벅지가. 그렇죠. 저희는 그거를 틸팅 기능을 넣어서 완벽한 무중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럼 무중력 시트인 거예요? 예, 그렇죠. 무중력 시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완전 무중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언더소프트가 올라와서 예. 오,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회전도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 그런 사제로 나온 게 아니라 순정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네 명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 굉장히 넓잖아요. 네 명이서 충분히 앉아가지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하고. 그리고 사실 회의가 아니더라도 뭐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죠. 여기다가 테이블을 네네. 아, 이 차량은 아까 8800에 예. 무시동 히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인산철 배터리도 300A가 들어가고요. 포함가네요. 네네. 주행 충전, 한전 충전도 무조건 포함이시면 됩니다. 무시동 에어컨은 아직은 없는. 네, 저희는 그죠? 무시동 에어컨은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덥습니다. 네. 네. 텐트 쳐도 아무리 에어컨 뭐 나온다고 해도 그렇죠. 여름에는 장사 없습니다. 네. 뭐 그래도 난 그래도 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요즘에 휴대용 그렇죠. 에어컨이 휴대용, 잘 나오니까. 요즘에 휴대용 에어컨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차량에 장착 안 하셔도 그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게 하이리무진이잖아요. 예? 아니, 공간이... 하이리무진인데 제가 천장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유압실에서 올라가면은 탑업이 네. 이렇게 이제 비 안 들어치게. 아, 예. 예. 우리 옛날 한옥 옛날에 이제 처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비도 안 들어치게 하는 거.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뵙죠. 네, 네. 뭐 어떠십니까, 요즘에? 아, 여기 지금 공기가 윗공기라 아 좋죠. 네, 확실히 좋습니다. 예. 자, 저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야 그래 이런 맛이에요. 네. 방법이 있는 걸 없는 거랑 사실 연예인분들 옷 갈아입으셔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을 때 실내에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제가 180입니다 딱 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옷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아이들 물놀이 하거나 놀러 갔을 때 차에서 옷 갈아입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팝업을 열어서 편하게. 아, 그러면은 이 차량을 말이죠? 네네. 뭐, 시장님도 거의, 외모가 거의 연예인급인데.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예인. 반찬이시죠. 감사합니다. 연예. 자, 그럼 이 차량을 연예인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그러니까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살짝 욕먹더라도. 네네. 욕먹더라도 연예인 차량이라고. 아, 욕먹더라도. 예. 욕할 수도 있겠지. 연예인 전용 차량이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뭐, 220 여기도 쓸 수 있고요. 뭐 연예인들도 뭐, 차박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여기에 220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뒤쪽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위에도 히터하고 에어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송풍구를 따로 빼놨습니다. 아. 순정 라인을 살려서. 알겠습니다. 아, 올라갈 때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통 팝업은 이렇게 머리가 닿잖아요. 그렇죠. 예.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기한 거예요? 네. 신기한 거? 안 신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오! 야! 뒤쪽이 열려서요? 이 썬루프 아니에요? 예, 썬루프입니다. 아, 어떻게 보셨네요? 오! 예. 야, 이게 누워서 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달을 보면 안 되나요? 달을 보셔도 되고요. 뭐라도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건데. 아, 충분히 두 명이 주무실 수 있으시죠. 야, 이거구나. 예, 피크닉 할 때 덥다. 아, 그럼 모기장, 이렇게.
모기장이 기본이죠. 야, 네. 이 썬루프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길이가 전체 다 뺐는데요 지금? 어 그렇죠.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m가 넘죠. 네. 2m 20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신기한 거길래 네. 뭐가 또 얼마나 또 장난? 예. 네. 야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오랜만에. 저 이게 오픈이 다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예 그렇죠. 유리는 오픈은 되진 않고요. 예. 그냥 유리 상태에서 이렇게. 아 허니컴 블라인드로. 아 유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개방이 안 되는구나.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하이리무진? 그러네요. 네. 유일무이 하이리무진. 네네. 이거를 보셔야만 아 소리가 나오겠네요. 네 단순히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보시면 공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뭐 더 이상 여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 예. 하나 보면은 예. 아, 예 그렇죠. 예. 긴 말 필요 없어요. 네네. 어.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이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다. 누워서 요기, 한번 보고 네 조명을 이렇게 껐다가 킬 수도 있고 자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이 만약 누워서 별과 달을 본다 했을 때 야, 야 비 올 때 죽이겠다. 아 그럼 죽이면 안 되죠. 아니 아까 예. 언제부터 제가 뿅 갔냐면요 네네. 8800이 네. 부가세, 개수세 포함이 되고 네네. 인산철 배터리, 무시동 히터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때 맞습니다. 야 다른 애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신박하지 않습니까? 예, 신박하고 이 녀석 보니까 더 신박하시죠? 더 신박하네. 네. 완전 다른 애. 아 신박한 거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아유 재미 들리셨네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아니, 저랑 좀 뭐가 맞나 봐요. 그럼 같이 유튜브 채널을 뭐 어떻게 한번 한번 해보죠. 네네. 채널 하나 또 만들죠. 사람들이 이게 어? 이렇게 하면 문이 안 닫히지 않냐. 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베개. 네네. 좀 높네요. 고침 단명 모르십니까? 아, 그렇죠.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 예. 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으시면 되고요. 닫을 때. 네네네. 뭐, 커튼도 블랙으로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샤방샤방. 네네. 예, 아, 전체적으로 여기도 다 샤방샤방하게 스웨이드 재질로. 네. 그죠. 이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보면, 뒤에서 볼 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8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뒤로 올라가면. 뒤로 가볍게. 아, 원래 180. 이게 보통 잘 때는 이게 좋습니다. 다리를.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예, 이렇게. 예. 야, 이게. 두 명 이상이 되는데요? 아 그럼요. 한 명, 아이고, 두 명, 아이고, 야, 예. 예련 하신 예련. 예, 세 명. 이게 이렇게 자도 되고 뒤로 자도 되고 예. 어디로 자도 뭐 큰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차박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리무진 차량입니다. 그죠? 네, 리무진 차량인데 주말에도 우리가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이름이 스테이입니다. 아, 스테이. 머무르는 공간에 따라 스타일을 달리한다. 이 시대의 진정한 MPV가 아닐까 MPV. 싶습니다. 네. 아. 근데 또 비스포크가 가능하다. 비스포크, 맞아요. 아까 위에 팝업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2열, 3열에 리무진 시트를 넣고 싶다, VIP. 그것도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저희가 9,090만원의 프리미어 차량인데. 아, 카니발이요? 네네. 요런 시트를 원하신다? 그럼 요런 시트가 그대로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아, 스타리아 돼요? 네네네. 아, 요런 시트로. 네네네. 그래서 요런 시트가 그대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리무, 위에 팝업, 하이리무진. 네네, 맞습니다. 하이팝업 이게 필요 없다? 네네. 그러면 7,000만원대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거죠? 네네네. 근데 나는, 차값이 너무 비싸? 네. 그러면 스타리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 인스퍼레이션, 라운지, 네. 프로션이니까 차량 값이 비싼데, 낮은 등급은 투어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투어러나 뭐 카고나 뭐 이렇게 하고. 예, 맞습니다. 또... 그럼 6,000만 원에도 제작이 가능하시다. 토탈 다 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카 채널을 통해서 항상 전화하셨다고 필히 얘기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오늘 소개했던 스타리아 스테이 하이리무진 예, 스타리아 스테이 하이리무진을 네네. 6,000만 원에서부터
8,800까지 네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디스코크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네네. 여기에는 8,800인데 네네. 개수세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예. 그죠? 무시동 히터가 포함됐고 인산철 배터리가 300A 포함됐고 맞습니다. 주행 충전기 인버터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내 아니 전 세계 유일무이한 스타리아 하이림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